필라멘트를 오래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려져 있잖아요. 이 상태로 이제 오래 두니까 여기가 필라멘트가 지금 딱딱딱딱딱딱 다 끊긴 거예요, 지금. 밀어도 안 나와. 물론 이제 저의 사용 부주의이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던 튜브를 빼기는 했는데 일단 중간에 이게 턱턱턱턱 그 국수처럼 끊겨버리면 이 안에 막혀버려가지고 이게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. 이 튜브를 빼고 싶은데 사실 튜브만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안에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뒤에를 여길 열어서 이쪽 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뒤를 열었는데 여기가 또 막혀 있어요. 이거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. 큰 문제는 아닌데 빼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완제품의 형태다 보니까 지금 이걸 패키징을 여기 위에 뚜껑을 열어야 지금 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 부분만 좀 잘 가릴 수 있게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렇게 지금 완제품이 되니까 수리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. 일단은 이걸 필라멘트 빼겠다고 이걸 오픈하는 건 좀 오버했지 않을까 싶어서 노즐 뚫을 때 사용하는 도구거든요. 1.5짜리 쇠막대기 노즐 뚫을 때 쓰는 건데 지금 얘로 최대한 미루니까 여기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지금 이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라멘트를 오래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려져 있잖아요. 이 상태로 이제 오래 두니까 여기가 필라멘트가 지금 딱딱딱딱딱딱 다 끊긴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. 밀어도 안 나와. 미루고 그다음에 뺐습니다. 다른 필라멘트로 넣어서 쭉쭉쭉 밀어서 뺐고요. 일단은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 얘는 필라멘트를 넣은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도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굉장히 많이 구부려진 상태로 있으니까 필라멘트가 충분히 끊길 수 있고요. 오래 두면. 그리고 이게 지금 이쪽 부분에 여기를 전혀 터치를 이게 완제품이다 보니까 터치를 할 수 없어서 더 이제 중간에 끊기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출력하지 않으면 필라멘트는 항상 빼두는 걸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.